와, 사장님 폼좀 나는데? 언제 왔어? 새벽에. 준비는 잘했어? 너 정말 후회 안할 거야? 후회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. 아저씨! 민주야. 왔어? 늦겠다. 빨리 가자. 그래. 저들 뭐냐? 안 계시는 동안 두 분이 연애 중이십니다. 넌 또 뭐야? 오빠 금방 할게. 그럼. 야, 광수야. 광수야. 어제 샵에서 신우현 사모님 만났는데 풀이 확 죽었대요. 신우현 이번 대선에 못 나오겠죠? 모르지. 잠잠해졌다 싶으면 어떻게든 다시 기어나오는 놈들이니까. 정말 안 가실 거예요? 그래도 사장 취임식인데. 뭐, 광민이가 잘 알아서 하겠지. 씨, 아들 같다더니 다 거짓말이네. 아직도 민혁이 주고 싶으세요? 민혁이 할 만큼 했어요. 이제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. 최 변호사, 최 사장이 잘 하겠죠?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. 아, 그보다 민준 어떡해요? 최 사장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야죠. 기어이 저렇게 결혼하겠다고 우기네. 자네를 닮았나 보지. 네? 아, 자네도 나 만나서 한 20년 잘 살고 있잖아. 2008 편지. 아, 웬일이야? 편지도 다 오고. 아직 마감이 덜 돼서 다음 달쯤 돼야 될 것 같은데? 커피 그건 내가 판다. 근데 그것 때문에 바리스타 학원 완전 열심히 다니고 있다. 이게 그 핑계로 방세도 안 내. 애수 언니는? Congratulations! 알렉스는? 어머, 동네 괜히? 알렉스가 뭐니 형부한테? 우리 알렉스가 있잖아. 니네 다 초대한대. 나이지리아 음식 많이 해준대. 어머, 너 머리 푸니까 너무 이쁘다. 진작 좀 꾸미고 다니지. 꾸미면 뭐하나. 머리 풀면 이쁘겠다고 한 놈은 엄한 년이라 눈 맞아서 연애 중인데. 어머, 안녕하세요. 양반은 못 되는구만. 아저씨 왔어요? 우리 알렉산드라 뭐 먹을까? 건보빵. 이것도 좀 줘봐. 야미야미. 맛있어.